소득초본 비슷한 건데 그냥 기본증명서라고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오늘 오시나요? 내일 오시나요? 아, 내일쯤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뭐 물어보려고. 네네. 이거 서류진업 기본증명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경찰서에서 쓰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쓰는 거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예, 네, 기본증명서라고 소득초본 비슷한 건데 그냥 기본증명서라고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오늘 오시나요? 내일 오시나요? 아, 내일쯤 갈까요? 네,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네, 그래요. 내가 이왕이면 가는 길에 뭐 한 번 싣고 있으면 싣고 가야지. 아, 지금 타고 계세요? 지금 영업 중이니까. 사장님 오시면 또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야 되네. 우리 저 전기차 하시는 분들 인터뷰하거든요. 전기차 인터뷰를 왜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전기차는 요즘에 이제 넘버를 무료로 못 받으니까. 무료 못 받죠. 그러니까 사서 이제 해야 되는데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너무 불편하고. 안 돼. 근거리에 그냥 운동 삼아 하시는 분들 그 돈 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택배용으로 하루에 그냥 한두 탕 그 시내발에 한두 탕 하는 건 되는데. 그렇죠. 뭐 거리를 갈 수가 없는데 불편해서. 그렇죠.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예 남바 반납 시켜버리고 차라리 그냥 펜치사 사가지고 하자 그러고. 마음 편하게 그냥 자유자재로 기름 넣고 다니는 게 낫지.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분, 최근에 전기차 하던 분들이 반납 많이 하고 다 바꾸는 추세예요, 요즘. 나는 초창기에 반납 받은 건데 지금 2년 넘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 서류 준비해서 연락 전화 한번 주세요, 오기 전에. 네, 내가 전화하고 밖에 내일 안산 쪽으로 가는 거 뭐 하나 잡아가지고 가든가.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